오래간만에 고속도로를 엄청나게 많이 달려서 집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속에 가서 만납시다. 한마디 하세요. 제 목소리가 엄청나게 좋아요. 보세요. 네, 내리는 그래.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미끄러워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 눈이 있어가지고 눈 때문에 눈 위로 걸어가면 괜찮아요. 아니면은 되게 빈판이라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사실은. 어, 그러네. 이 옆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나무들이, 여기에는 꽃구름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요 반대편에는 백영지가 자라고 있어요. 이 나무를 타고 쭉 꽃구름 버섯들이 자라고 백영지랑 같이 그렇게 자란 나무예요. 중간에가 이렇게 꺾여져 가지고 시옷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서울대 문 같네요. 백영지가 또 저렇게 한편에는 백영지가 빼곡하게 쌓여 빼곡하게 그렇게 생겨 있고요. 생겼고요. 생겨서 녹인이 된 것도 있고 또 잘 자라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백영지랑 꽃구름 버섯이랑 같은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구름 버섯들이 이렇게 요 한편으로는 빼곡히 자라고 있습니다. 위에 불 잘려진 나무에 차가버섯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차가버섯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오래된 부러지고 죽은 차가나무에 자라는 이런 차가버섯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썩은 나무에서 자라는 것은 건강에 아주 해롭기 때문이에요. 원래 보통 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자라지만 차가버섯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약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나무 보세요. 죽었죠. 이렇게 죽은 나무에서 자라는 차가버섯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되게 아깝죠. 미리미리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때를 잘 만나야 한답니다. 예. 크진 않은데요. 여기 박달 상황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가져가지 말고, 얘 가져갈까? 박달 상황? 너무 작아서 좀 더 쑥쑥 커라. 너무 작아요. 데려갈라 그랬더니. 박달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몇 살이냐? 한 살, 두 살, 세 살이다, 오빠, 그래도. 세 살짜리 박달 상황입니다. 좀 더 커. 더 크면 데려갈게. 여기에 얘네들이 태우솔 버섯이에요. 태우솔 버섯들이 엄청나게 막 꽃처럼 피어가지고요. 막 상당해요. 이렇게 막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한 무리 한 무리 꽃처럼 이렇게 피어있는 게 완전히 되게 장관인데요. 여기 위에 더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커요. 세상에 이렇게 크게 자란 건 또 처음 봤습니다. 부러진 나무인데요. 태엽솔 버섯들이 완전히 막 꽃처럼 이렇게 자라는 모습입니다. 와, 상당합니다. 멋집니다. 환경 정화에 이용되는 그런 버섯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피부병에도 좋다고 이야기해요. 약용으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자작 상황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먼저 자랐다가 여기가 녹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양새예요. 여기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여기 아래도 자라고 있다. 여기도.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자작 상황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 껍데기가 벗겨져 가지고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편상처럼 밑에 바닥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네요.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요 위쪽에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편상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전부 다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돌아가 볼까요? 여기도 여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편상처럼 바닥에 붙어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작상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꼭 여기 납작하게 자란 모양이 편상처럼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자라고 있어요. 더 자라야 될 것 같아요. 뜯어가면 되겠는데 뭐 이게 약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 두껍고 큰가 위주로 찾습니다. 자작상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양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되게 크네요. 여기는 넓적하게 되게 크게 다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크네요. 여기서 자라고 있는 애가. 여기에 말굽, 종말굽 세 개가 쪼르륵 붙어 있어서 아이고 이쁘네. 그러고 봤더니요. 요 아래쪽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삼형제네요. 요 밑에 하나 더 있고요. 제 새까만 애가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말굽이 자라고 있고요. 위쪽에도 자라고 있어요. 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회색으로. 아, 뭐 있어? 우와! 또 저기에 차가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쫓아갈게요. 어디 있습니까? 오, 까매! 까매, 까맣게 보여, 여기서. 저 위쪽에 있는데 얼른 갈게요. 으이씨야. 아, 위쪽으로 자꾸만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위에 높이 달려있네. 높이 달려있는 데인데요. 팔이 닿기 때문에. 오! 한 1.5kg쯤 될 것 같은데. 우와! 됐습니다. 성공! 커요. 지금 눈 속에서 갖고 와봤더니 한 1.5kg는 될 것 같아요. 수고했다, 막도 눈 속에서 자라느라고. 꽤 크네, 그치? 지금 여기에서 차갈 땄는데요. 더 위쪽에 올라가 보면 저기 위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위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저거는 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데, 예, 있습니다. 구경만 하고 갑니다. 잘하느라고 수고했다. 고맙구나. 이제 갑시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숲속 여행 마칠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전화. 여기가 아까 아침에는 되게 미끄러웠거든요. 이제 갈 때쯤 되니까 또 괜찮아졌네요. 자, 오늘도 숲속 여행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땅끝 헌터 2호. 땅끝 헌터 1호. 우리는 땅끝 헌터스.